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빌런들의 세상입니다. 악인들, 사기꾼들, 쓰레기들의 세상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사기꾼들을 동조하고 보호해주죠. 그들을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그들의 신분을 보호해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개막장이죠, 개막장. 그러니까 정원이 없습니다. 이런 지금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이 분노가 더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래저래 경제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과시하고 드러내고 되게 부자인 척 드러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네시스 같은 차가 되게 잘 팔린다네요. 비싼 차잖아요, 제네시스는. 고소득층들이 사야 되는 것 같은데 능력도 안 되는 이들도 많이 산답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비싼 차 사고 또 아파트 사고 이래저래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빚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면 사는 거죠. 허세와 허풍이 심해지고 놀고 먹는 이들이 쉬운 일 마찰을 다니고 투기하다가 금방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 아빠한테 손 내미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어이가 없는 거죠. 원룸촌에도 벤츠하고 BMW가 가득하다는데요. 밥은 컵라면 먹으면서 벤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차도 제대로 못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이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취미이기 때문에 뭐돈 벌어서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 차를 좋아해서 차에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것도 나름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능력도 안 되는데 감당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사는 것 한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수입차를 끌고 다닌 사람들의 심정이 뭘까? 뭐 이런 의구심도 궁금함증도 사실 듭니다. 최근에 안 좋은 일자리, 되게 험하고 어려운 일자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관련해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서 한국에 와서 또 뿌리 내리고 살다 보면 2세대, 3세대도 늘어날 텐데 그들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갖기보다는 좀 저급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들이 2세가 되고 3세가 되면 우리 부모가 외국인이어서 저기 동남아인이어서 내 얼굴 생김새도 이렇고 뭐 이래저래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우리 집이 경제적인 형편도 별로인데 뭐 나도 공부해서 뭐 하나 이러다 보면 뭐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융화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뭡니까? 범죄자도 되고 하층민도 되고 이러면은 그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관련해서는 좀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외국인 노동이 없으면 중소기업 공장 안 돌아가고 저기 농촌에 수확할 때 일할 사람 없고 좀 이제 딜레마잖아요. 지금 되게 젊은 청년들은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안 하려 하고 우아하고 멋있는 일만 하려는 이들도 많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일자리를 더 찾아다니고 더 열심히 움직이려 하고 이게 뭐가 수요와 공급이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의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 보이는 것들은 개막장인 빌런들 또라이 여행 푸어 카 푸어 뭐 아파트 푸어 뭐 데이트 푸어 뭐별 푸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려나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막장 인간들 말입니다. 빌런들요. 신용카드 끌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카드사가 가만히 있으려나. 가만히 안 있죠. 상환 압박 들어가죠. 그러면 나중에 뭐 사채꾼, 사채업자 수준의 이제 상환 요구를 받으면요. 괜찮으려나? 안 괜찮을 것 같은 거죠. 참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빌런들의 세상에 경제는 막장이고 부동산 거품 꺼지고 경제 위기에 닥치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우두두 망가질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살려나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참 많은 고민들이 듭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죠.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지내야 되나 독종처럼 끈기 있게 견디고 기다리고 참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죠. 사는 게 쉽지 않죠. 마음 굳게 먹어야 되고요. 이래저래 상황들이 더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잘 버티고 잘 견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죠.
엉망이 되어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2024년 연말부터 다중채무자 폭탄이 터지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24년 연말부터든, 25년 상반기든, 25년 하반기부터든, 언제부터이든 간에, 결국, 다중채무자의 연체는 심해지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아비규환 구조조정, 지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리만 때는요, 중화층민들이 2억 원 이하의 빚 때문에 파산이었는데, 이번에는 고소득층 파산이랍니다. 550만 원 이상 버는 중고상층들의 파산이 극심해진답니다. 대부분 40대 후반의 파산이라고 하는데요. 다중채무자랍니다. 그들이 50억, 60억이 될 거라고 믿고 미친 듯이 샀대는데 정신이 나간 거죠. 이번 경제위기 시즌에는 최소한 200만 가구 정도가 파산한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200만 가구라니요. 우리가 5,100만 가구, 5,100만 명이고 3인으로 대략 치면은 2인 3인 가구니까 대략 한 2천만 가구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면 10명 중에 한 명이 극심한 파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되는 거죠. 방화사건이 일어나고 칼부림 나고 이제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차고 넘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극악스러워질까, 무서워질까, 이제 겁이 많이 나는 거죠. 좀더 조심해야 될것 같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될것 같고, 함부로 뭔가를 궁리해서도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겁도 많이 나고요,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저 또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겁나죠. 많이 두렵습니다. 내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일자리 안 뺏기려고, 월급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도 되게 많고요. 참 먹고 사는 끼니를 때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도 많습니다. 먹는 걸 그냥 우아하게 멋있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한 끼를 때울 것이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들도 되게 많던데,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냥 배 채울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물론 가공식품이나 대게, 냉동밥 이런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춰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좀 신선한 것들을 먹으려 하면 돈이 좀더 들긴 한데, 최대한 먹는 건 아무거나 먹는 게좀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대한 건강을 지켜야 내 몸뚱아리를 오래오래 잘 써야 그래도 경제적인 활동하면서 안전하게 살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래저래 살아가는 게 힘들고 많이 어렵고 앞으로 많이 두려워질 것 같으니 정신을 좀 차리고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